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4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처한 위치,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 항상 과거에서 그 사례를 찾습니다. 평행이론. 제가 지금 황태순 TV를 운영하고 있는 황태순 시사평론가하고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TV조선에서 평행이론이라는 걸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현상은 한국 정치사의 과거에서 찾아보면 거의 정확하게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때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지금 교훈을 얻어서 이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만약 잘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가감첨삭을 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치 뭐 1945년에 이제 건국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이제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뭐 중간에 뭐 이제 장면 정부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역대 정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비슷한 현상.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해가면서 가끔 구조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바뀔지라도 그 안에서 권력의 생리라는 건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지금 권력 구조, 권력의 그 생리와 지금 한국당 권력의 생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년 전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4년 전, 정확하게 4년 전, 2016년 1월 4일자 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의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죠. 새정치연합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었는지 아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당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에 친문과 비문이 갈려서 비문 세력들이 뭐 탈당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분당 위기에 처했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였죠. 김무성 대표는 흥에 겨워서 이러다가 180석 될지 몰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야 이러면 뭐 과반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3분의 2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요즘에 패스트트랙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거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것은 안정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50석이 넘으면 그냥 과반수죠. 180석이 넘는다는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서도 과반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 걱정 겸 농담 반 막 이런 식으로 하던 때가 바로 2016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년 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이 안정적은 아니더라도 과반 노려볼 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지금 민주당 수뇌부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객관적으로 보면 폭주에 가까운 그런 현상 뭐 공수처 밀어붙이기 선거법과 같은 전두환 정부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강행 처리 이거 없던 일입니다.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지금 감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1야당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1야당이 정말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런 식의 지금 선거법 강행처리,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선거법 강행처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같으면 선거 보이콧을 합니다. 제1야당이. 어? 그래? 그럼 우리 선거 보이콧이야.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나 우리 선거 안 해. 투표 안 해가 아니고 선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게 개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그러면 투표율이 뭐 한 30% 정도로 내려가겠죠. 그것도 선거는 선거니까. 그러나 선거 보이콧을 하면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선거는 무효다 하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설령 그걸 무릅쓰고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거로 당선돼서 구성된 국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보이콧이라는 카드는
마지막에 들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한국당은 그런 카드조차 들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뭐 댓글에 보면 저보고 뭐 너는 어느 편이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당 내에서 어느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한국당을 뭐 매번 옹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이 바른 것이냐 하는 걸 그냥 시청자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지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저 그런 질문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어느 편이냐? 어느 편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한국당이 처한 위치가 뭐냐 도대체.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일인데도 요 광화문 앞에 나와서 장애집회를 했습니다. 장애집회 뭐 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장애집회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몇 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그 장애집회 하는 현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그 사람들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한국당은 말이죠. 장애집회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잘 보시면 몇 명 안 모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을 가지고서 과연 거대한 국가 권력, 지금 국가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까? 힘을 보여줘야죠. 장애집회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겠다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힘은 숫자입니다. 숫자. 동원을 해서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도록 해야지. 물론 동원이죠. 그러나 역대 집회 동원 아닌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 집회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원입니다. 촛불 집회 누가 주최했습니까? 촛불 집회 주최자는 핵심 주최자는 민노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상당수를 일단 동원해서 채워놓으니까 그게 힘을 쓰는 것이죠. 한국당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장애 집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 집회 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 한국당은 저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렇게 조롱당할 장애 집회는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 또 말씀드리지만 4년 전에 문재인 공동대표가 처한 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당 내에서 지금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하도 많은 비대위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제 비상스럽지도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인데 하도 비대위가 많으니까 비대위가 그 정상대책위원회보다 과장 좀 하면 더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웬 비상상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아무리 장애 집회를 해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폭주를 해도 국민들은 한국당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쳐다보는 국민 3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40%가 넘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 이런 비정상이 계속 초래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누가 반성해야 됩니까? 폭주를 물론 욕해야 하죠. 욕하고 비판해야 하죠. 그러나 그 폭주를 막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 2016년에 문재인 대표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2016년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공동대표가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와 더불어서 함께 뭘 해보겠다 그러고 붙잡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거 아닙니까? 물론 안철수 공동대표가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또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6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니다. 지금 이 시점의 황교안 대표처럼 내가 스스로 험지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자, 내 권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번 총선은 2016년 총선은 문재인의 총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공천도 하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친박 세력들이 그렇게 공천농단을 했다면 그래도 이겼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욕심을 잠시 접어둔 겁니다. 접어두고 김종인이라는 사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4년 전에, 2012년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표 밑에서 거기도 또 무슨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향은 전북이지만 어찌 보면 아 박근혜 대표 때 썼던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낙인 찍고 안 써야 됩니다. 과감하게 역발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전권 뭐든지 다 해라. 그게 이게 그 말이라는 게 좀 어다르고 아다른데 전권 글쎄요. 그 김종인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비대위 보통은 비대위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주장을 해서 대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비대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대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대표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꾹 참고 당시 실권자죠. 사실상 오너죠. 오너. 오너인 문재인 오너는 그걸 꾹 참았던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김종인이라는 어찌 보면 한때 적장이었던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준다고 하고 본인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휘두르지 않습니다. 정말 왜 성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안 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역은 뭐냐? 바로 문재인 대표 세력입니다. 그 세력의 핵심들 잘 안 건드렸습니다. 몇몇 상징적인 사람들만 쳐냈습니다. 그게 고도의 정무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지금 대표도 그 당시에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해찬 지금 현재의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이 친문 세력의 워낙 상징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도 은근히 이해찬 의원을 배제해 주기를 전 바랐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해찬 대표를 그 당시에 공천 탈락을 시켰을 때 문재인 대표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의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공천할 생각 첫째 말고 본인이 당을 장악할 생각 그거 버려라. 대표를 내려놓고 문재인 대표 당시 1월 26일에 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내려놓고 자기 험지 출마하고 한석이라도 내가 보태겠다. 그렇게 해서 당을 비대위든 뭐 무슨 뭐 특별대책위원회든 뭐든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고 그래봤자 그 사람 제가 보건대 의석 한 몇 석 가져갈 겁니다. 그 사람이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해서 몇 석 챙겼죠. 자기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렇다고 당을 김종인 대표가 다 뭐 무슨 추스려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이 당에서 황교안 대표 세력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제가 보기에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정무적 역량을 가지고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고 뭐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저도 참패를 합니다. 2016년 문재인 대표가 판단했던 그런 판단을 본인이 정치적 역량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한국당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권을 위임해서 그 누군가 상징적인 인물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모든 걸 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당선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한국당은 충분히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과거를 잊죠.
불과 4년 전인데 그거를 기억 못 해내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하루빨리 4년 전의 그 희희낙낙하던 데에서 급전직하해서 원내 일당을 놓치던 새누리당, 그리고 정말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던 당시 새정치연합이 그 용감하게 부활하는, 그래서 제1당을 차지하고 집권까지 하는, 물론 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본떠야 된다. 정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당 차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풍을 타지 않고 역풍을 타려고 한다면 곧 그 역풍의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년 전에 상황을 벤치마킹하라. 이 말씀을 황교안 대표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가 주변의 자기 자그마한 권력을 유지하고 그걸 확대시키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 지금 현재 측근들, 이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치고 본인이 한 시간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아, 나의 길은 2016년 문재인의 길이다 하는 답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